번호는 정상적으로 낸 다음에 문법 문제 내야 될 파트고요. 문법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면 네. 1800년대 후반에 철도 사업은 가장 커다란 회사였죠. 미국에서. 일단 하나 나오는데 문법이 분사구인데 분사구의 과거형이야. ing가 아니라 having people 썼어. 성취한 거야? 뭘 성취했던 거야? 큰 성공을 성취했던 거죠. 이것도 분사구냐? 그러면서 뭐 한 거야? 풍경을 바꾼 거죠. 왜? 미국의 풍경을 바꾼 거지. 그치?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remembering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주어야 이게 동사고.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는 것. 뭘 기억하는 것? 네. 왜 그들이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걸 멈췄던 거지. 그들에게서. 이게 필요한데 그런 얘기죠. 그렇죠? 대신에 그들은 뭐하게 됐어? 집착하고 몰두하게 됐죠. 그들이 했던 것에 집중하고 몰두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사업을 할 때 왜가 중요하다는 거지, 뭘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치? 그 다음에 그들은 어디에 있었던 거야? 철도 사업에 있었던 거죠. 이런 내로잉 축소, 뭐의 축소? 관점의 축소가 영향을 주는데 뭐에 영향을 줬어? 결정 만드는 것에 영향을 줬죠. 그들이. 그치? 그들은 투자했는데 모든 돈을 투자했죠. 어디에? 철로와 엔진에 투자했죠. 그러나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기술이 소개됐는데 이게 비행인 거죠. 그리고 그런 큰 철도 회사들이 결국에 어떻게 했어? 망하게 됐죠. 그죠? 네, 가정법 쓰고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썼고, 네, 여기도 가정법 과거 완료 썼고, 네, 이것도 가정법 과거 쓴 거죠. 가정법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현재, 과거 사실 안 돼.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안 돼. 이런 거. 그치? 가정법 파트 모르시면 공부하시고요. 모르시면 아예 외우시면 됩니다. 네. 다시. 뭐 하면 어땠을까? 그들 자신을 정의한다면 어땠을까? 뭐라고 정의해? 있다고. 어디 있다고? 대량 운송 사업에 있다고. 그러니까 철도 사업이 아니라 대량 운송 사업에 있다고 정의했으면 어땠을까? 아세요? 아마도 그들이 기회를 가졌을 텐데, 못 가졌지만, 어떤 기회?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렇지 않아서 놓쳤던 그 기회를 가졌었을 텐데, 못 가진 거죠. 네? 그게 뭐냐면, 땡땡. 그들이 뭐 했을까? 소유했을 텐데, 모든 오늘날의 항공사를 소유하고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뭔지 알겠죠? 네. 그럼 나오겠죠?